안녕하세요. 회사 무료군 백 대표입니다. 오늘도 노량진에는 어마무시하게 신선한 해산물들이 쫙쫙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맛있는 녀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같이 구경 가시죠. 자, 오늘은 C8기둥 앞에 있는 전국수산부터 들렸습니다. 이곳은 정겨운 할머니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고등어입니다. 망치고등어와 일반 고등어가 섞여있는 듯해요. 10마리에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요새 고등어 맛이 별로죠. 지금 보는 녀석은 이면수어예요. 때깔을 보아하니 노량진에서 배를 갈른 것 같아요. 8마리 한 박스 15,000원이고요 자, 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B급들은 박스에 15,000원이고 지금 보시는 때깔 좋은 녀석들은 한 박스에 35,000원이네요. 자, 지금 보신 병어 박스는 덕대가 가운데 떡하니 보이고 있죠. 덕대와 병어가 섞여있는 이 박스가 35,000원인데요. 횟감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자, 한쪽으로는 또 10kg 미만짜리의 참다롱어가 보여요. 키로에 6,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선도는 아주 좋네요. 막회나 요리에 먹으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녀석 다져가지고 함박 스테이크처럼 해먹어도 맛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또 눈에 띄는 게 선어 참복입니다. 키로에 1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었고 일본산 참돔 선어 같은 경우는 키로에 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어요. 자, 이 참복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함부로 손질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격증 있는 분한테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활 숫꽃게도 판매를 하고 계셨는데요. 대짜리 같은 경우는 키로에 9,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중짜리 같은 경우는 키로당 한 7,000원, 8,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5kg 단위로 판매를 해요. 이 점 참고 하시고요. 지금 이 시기 아무래도 살이 약한 시기죠. 키로 10,000원 미만으로 사셔가지고 봄꽃게처럼 살 수율이 빵빵한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탕이나 끓여 먹고 가성비적으로 쪄 먹고 양념게장 정도 해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기 가성비적으로 아주 좋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 선택은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점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곳은 D6기둥 앞에 있는 영남학입니다. 이곳은 또 사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사장님 정겨운 목소리 들어봐야 되겠죠. 예, 안녕하세요. 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자, 발라병어 15,000원 한 상자에요.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나로도 거예요. 나로도 거 병어가 맛있어. 자, 이거는 21마리씩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2만원. 이거는 목포 거 25,000원 병어. 자, 오늘 새우가 좀 약간 떨어지는 새우가 들어와서 싸길래 샀거든. 2kg에 45,000원. 오늘 요거는 재고고 요거는 오늘 건데 가자미가 오늘 거 엄청 좋아. 10,000원 20마리에. 근데 항상 요거는 제가 추천하는 상품이죠. 자, 나로도 자연산 장어 15,000원이고요. 강원도 생물청어 18,000원. 자, 오징어 10마리에 28,000원이고요. 가자미 요거 4개 들어온 거 4개. 적가자미 12마리. 아니다, 10마리다. 10마리에 2만원. 아구가 4, 5kg가 나가요. 활복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3만원이면 엄청 싸거든. 사다 드세요. 자, 아구가 2만원 1kg. 어서 와요. 뭐 줄까? 100% 횟감이야. 활이야, 활. 아, 민어 한 마리에 그냥 무조건 15,000원. 자, 이거 어제 재고 25,000원. 자, 오늘 생물골뱅이가 2만원이에요. 예, 제주도 뱀꼬동 자연산 25,000원 드리고 오늘 민어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완전 활. 요거는 키로에 13,000원짜리. 많이들 사다 드세요. 자, 아지도 오늘 남의 건데 10,000원. 씨알이 구워먹는 거로는 딱이에요. 씨알이 엄청 좋지. 눈이 또릿또릿하고 10,000원. 자, 제주갈치 15마리짜리고요. 요거는 35,000원이에요. 아주 토실토실해요, 갈치가. 아, 영남이었고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C6기동 앞에 있는 돼지수산입니다. 자, 지금 보신 녀석들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녀석들은 미국산 은대구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대가리가 잘려서 수입이 된다고 해요. 한식진흥원에서 쓴 기사를 보니까요, 이 녀석들은 메로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라고 해요. 현지에서는 블랙코드, 세이블피시, 버터피시, 콜피스라고 많이 부른다고 하네요. 보통 러시아나 알래스카 이쪽에서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흔하고 값비싼 생선이라서 엄청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녀석들이 유행하면서 가격이 천지안부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기름기가 많고 살이 너무 부드러워서 살이 뭉개지기까지도 한답니다. 대부분이 냉동 상태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찜이나 조림으로 많이 해먹는데 매콤하게 조림 맛이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키로당 3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조금 사악한 듯 합니다. 저도 아직 안 먹어봐서 어떤 맛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만간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철인 노랑가오리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실한 녀석이었는데요, 무게 안 달고 그냥 마리당 5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애가 정말 환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사이즈가 아주 실한 게르치가 들어와 있었어요. 이 녀석들은 한 마리에 1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금태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차선책으로 이 게르치를 추천드려요. 맛과 식감이 매우 흡사합니다. 한쪽으로는 참복이라고 부르는 자주복도 잔뜩 들어와 있네요. 앞서 전국수산에서도 보였었는데 돼지수산은 더 많은 양을 갖다 놓으셨네요. 좀 작은 사이즈의 녀석들은 키로당 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었고, 큰 녀석들은 키로당 1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들 일반인들이 함부로 손질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꼭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성게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국내산 성게소고요, 100g짜리 한 팩에 1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C7기동 앞에 있는 대원수산에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금태가 보입니다. 지금 이 녀석들은 딱 봐도 선도가 좀 떨어지죠. 구이용이라고 하시는데요, 가성비적으로 좋은 녀석들이죠.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선도가 아주 좋은 횟감용 금태예요. 한 마리에 한 500g 정도 나올 사이즈인데 마리에 22,000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격이 엄청 저렴하죠. 그 이유는 지금이 이 녀석들 산란기이기 때문인 이유도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배가 빵빵하지 않은 녀석들을 고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오랜만에 옥돔이 보입니다. 선도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그러네요. 이 녀석은 횟감이 가능한 녀석인데요, 키로당 5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이제 슬슬 다시 옥돔이 나오는 듯해요. 옥돔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원수산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원수산은 그리고 통발로 잡힌 단새우, 북쪽 분홍새우도 취급을 하고 있죠. 오늘은 꼭꼭 숨겨놔가지고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2kg 한 박스에 17만원이라고 합니다. 역대급으로 가격이 가장 비싼 시기인 듯해요. 그리고 선도 좋은 저인망 단새우는 2kg 한 박스에 6만원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해류 전문 점포인 금호수산에 왔습니다. G7기둥 앞에 있는 점포죠? 얘 12만원, 얘는 7만원. 소자 7만원. 예, 비쌉니다. 지금 소라 자체들이. 예, 가리비는 33,000원. 대합, 멍게는 그 강원도 거 33,000원. 개종이는 15마리 65,000원. 예, 새우는 많이 내렸습니다. 14,000원입니다. 23마리, 4마리. 600. 700. 700. 예. 맛쪽에는 13,000원씩입니다. 됐죠. 예. 다 살아있습니다. 예. 바지락은 23,000원. 부산 백합은 많이 내렸습니다. 12만원입니다, 이게. 예. 모시는 이게 좀 요게 11,000원대 키로에. 피꼬방 올 좀 많이 싸졌습니다. 15,000원입니다 20키로에. 20키로에? 아니야, 10키로에. 네, 잘못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페루 점포들도 한번 둘러볼게요. 자, 이곳에서는 선어 꽃게를 판매하고 있네요. 7kg 한 박스에 25,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자, 요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7kg에 25,000원이면 라면만 끓여 먹어도 뽕 뽑을 듯 싶습니다. 사이즈는 보아하니 아주 큰 사이즈예요. 대짜 사이즈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kg에 25,000원짜리다 하고 드시면 협의가 가능한 가격이에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흰다리 새우가 나오고 있어요. 700g
3인 한 박스인데요.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큰 거 기준으로 해서 박스에 15,000원 정도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녀석들 횟감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회로 먹으면 조금은 찐덕거리는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쪄 먹거나 구워 먹거나 간장 새우장 담가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한 번씩들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 외에는 뭐 페루 점퍼들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점퍼로 이동을 하려 하는데 큼직한 목포 참홍어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 녀석들은 보통 키로당 12,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어요. 수치도 있고 암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만한 사이즈 개인들이 사기에는 조금 버겁죠. 소매적으로 넘어가면은 회를 떠서 팩 작업해놓은 거를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한 팩에 23,000원 정도에 판매하니까요. 새벽에 오셨다가 홍어 드시고 싶으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새벽에도 장사합니다. 요번 주도 선어 민어는 많이 모였고요. 이 서대는 무슨 서대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특이한 서대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선한 대구도 점포들마다 많이 갖다 놓으셨는데요. 가정집에서 손질해서 먹기 딱 좋은 사이즈니까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C9기둥 앞에 있는 우원유통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횟감용 민어들이에요. 사이즈마다 가격은 틀렸는데요. 평균 잡아 키로당 1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서해에서 잡힌 오징어입니다. 정식 명칭 살오징어. 이 녀석들은 20미 한 박스에 6만원인데요. 살짝 가격이 올라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되는 건 건너뛰고 북쪽 분홍새우를 한번 볼게요. 이 녀석들은 저인망으로 잡힌 북쪽 분홍새우인데 2kg 한 박스에 55,000원이에요. 어서 빨리 박스에 한 3만원대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갈치도 몇 박스 갖다 놓으셨는데 한 마리 300g짜리라고 합니다. 박스에 33,000원이네요. 그리고 아주 잭개미, 금태, 눈볼대도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이 한무대기에 1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림이나 탕을 끓여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녀석 역시 가성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괴물대구가 보입니다. 제일 큰 거는 한 마리에 12kg까지 나가네요. 키로당 7,000원인데요. 야 12kg짜리 한 마리 잡으면은 동네 잔치해도 되겠어요. 뭐 이런 것도 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곳은 C9기둥 앞에 있는 초이스 수산입니다. 이거 새우 한 20마리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시즌을 잘 못했는데 많이 작아볼 거예요. 근데 무게 들어오면 많이 크긴 해요. 사이즈는요. 이런 거 한짝이 지금 17,000원. 뿔소라는 이건 살아있는 거 횟감인데요.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짝이 4kg, 한짝이 3만원 보시면 되고요. 갈치는 여기 젤코 이렇게 내려가요. 이런 거는 이제 700g 좀 넘는데 보시면 배 좀 터졌죠.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낚싯바 이런 거 나오는 거 빼버리고 이거는 한 마리가 지금 3만원꼴 나오고 6마리가 5kg인데 좀 작을 거예요. 좀 짝퉁 6마리 5kg. 이거 한 짝에 20만원. 이거 세 개 똑같아요. 이거는 500g 좀 넘는 사이즈인데 AB급 좀 기순한 거 있죠. 이런 같은 경우는 5마리 7만원 보면 돼요. 3만원 가져야지. 내가 할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한 짝에 이 사이즈는 6만원. 10마리 보시면 되고 뭔가 티어가 나오는 게 문어 같은 경우는 요거는 키로에 32,000원. 요거 잘 자란 사이즈는 요거 한 마리 3만원 보면 되고요. 턱대명어 이거 횟감이 되는 건데요. 요거는 25,000원 키로에, 여기는 마리에 요거는 6,000원, 민어는 키로에 12,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갈치는 역시 초이스 수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선호도매 쪽 점포들을 싹 돌아봤습니다. 참 맛있는 해산물이 이번 주도 많이 나왔어요. 노량진 수산시장 한번 오셔가지고 맛있는 해산물들 많이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빠이빠이.